아빠, 이번 생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좋됐습니다. 그런 말 쓰면 어떡해요, 지금 16만 유튜버분이. 아, 요즘 전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 좀 써보려고 했는데 바로 기스 들어오는데, 내가 네 엄마한테 농담 삼아 하다 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싸운 지 기억도 안 나. 말다툼한 지가. 그렇게 잘 살고 지금 있는데 해필이면 생일날 그렇게 연락 확 받아버리냐? 생일 어떻게 됐는데요? 아니, 생일 때뭐 특별히 요즘 뭐 이벤트고 지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밖에서 한번 먹기로 했잖아. 오케이 하고 나 이제 집에 있고 너희들 나가 있었잖아. 그냥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가기 싫은 거야, 밖에. 아니, 그래서 집에서 이제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씻어야 되고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보냈잖아. 치킨을 먹든 배달 음식을 먹자고. 아, 치킨 먹자 그랬지. 아무래도 생일자니까 생일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난할 말이 있어. 여기서 2차 싸움 하실 거면은 대화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귀여워. 아니, 그래서 네가 치킨 먹고 싶어 그랬잖아. 그래서 응 그랬잖아. 그러니까 끝났어. 근데 느닷없이 네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 쉽게 말하면은 밖에서 밥 먹고 그랬는데 뭐안 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도 맨날 그랬다는 놈도 과거에 했던 소리 또 똑같이 재현하니까, 아, 듣다 듣다 내가 다락!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전날 술을 또 잔뜩 먹었어요. 아, 이 사람이 술독을 빼려면 거의 이틀에서 3일을 걸리는데. 아, 그래도 이제 나는 생일이라고 이 사람 기분에 가족끼리 좀 외식하고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초촐하게 그렇게 보내면 되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결혼기념일이 됐든지 생일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너무나 그리고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아니, 거기서 왜? 그래가지고 일단 아빠한테 이제 그랬지. 잠깐! 아니, 있어! 도대체. 거기서 결혼 기념일이 왜 나와? 내 생일인데? 이런 놈의 생일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 나는 이제. 내 생일 때 있잖아. 안 맞춰줘도 좋아. 지랄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알았어, 아빠 이제 그만해.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 생일 다시 할래요, 그러면? 아니야, 안 할란다. 왜? 이미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지난 생일 잠깐 회상하면서 또 열이 이만큼 올라와서. 그래서 오늘 생일 다시 안 해요? 아, 무슨 해? 밥도 다 먹고. 뭐올 생일은 진짜 뭐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뭘 받은 게 없어. 이제 선물 내가 뭐 옷을 세 벌이나 해줬구만. 아이고, 이제 홈쇼핑에서 홈쇼핑에서 뭐 사고 싶어서 지가 사서 아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기, 그런데 어머 세상에, 당신은 홈쇼핑에서 한 번이라도 사봤어? 아우, 그만해. 구독자분들이 준 선물이에요. 아빠 이제 나와. 짜잔. 뭐야 이거? 오늘 두 번째 생일 할 거야 말 거야? 야, 이런 거 당연히 하는 거지. 하라고 그냥 이거 안 하면은 그냥 내거 가지고. 아니야. 야, 뭐야 갑자기? 누가 보낸 거야 도대체? 구독자분들이 주신 선물이야. 몇년 전처럼? 어. 몇년 전에는 겁나 많았지.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인기가 사그러든 거지. 아니. 인기가. 야, 나는 심각해. 왜? 인기가 한창 이게. 아, 근데 아니야, 주신 분에게 더 감사하면 되지. 야, 씨발 이런 거 있으면 진작에서 기분을 빨리 좋게 해야지. 아빠 저 아까 성질나고 막 그런 거라고 흰머리가 몇 개, 얼마나 더난 좋아하냐 지금. 아씨, 기분 좋아. 빨리 하나씩 뜯어보자. 역시 우리는. 뭐야 이거? 일단은 이건 염증하네. 이거 누구야? 누군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뜯자. 왜 이렇게 부피가 커? 뭐? 뭐야 이거? 대박. 와, 옷이야. 옷인데? 우와. 이거 되게 반질반질하네. 우와. 야, 이거 내가 반짝이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는데 이 색깔이 딱 좋네. 야,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거야? 그니까. 기명나팝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기명나팝. 아니, 우리 아빠 옷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크면 어떡하냐고. 크면은. 안 크네. 괜찮은데? 어머머, 딱 맞네. 오, 멋있다. 붙어 있는 거야. 아, 붙어 있는 거네.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폴로거를 보냈네. 이게. 여번에 내가 엄마가 홈쇼핑에서 폴로 옷을 맞아, 맞아. 사줬거든. 이것도 폴로잖아. 그러네.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는 뭐, 리넨 속. 두두두두뚜. 아. 우와! 완전 신기해! 사지야? 헐, 대박!
소주야 또 참, 소주 참 파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건우도 있어 아빠 보여? 오 진짜네. 이게 비누인 건가요? 건우도 신나게 대박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거 쓸 수가 없어. 이거 보관해야지. 그래, 아 아까워도 기념으로. 못 쓰겠다. 그럼 아까워도 못 쓰지. 이거 비누예요 근데 원래. 이건 곡물 떼비누. 어 아빠한테 필요하다. 아빠 떼뱉게 염병하네. 자 일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비누도 이렇게 제작이 되나봐요. 사람이 아까 성대 팍팍 내더만 진짜 아빠 이중인기 이중인기 아니고 하시냐. 이로 주문 좋은거지. 그치 맞아 건우야. 어, 니꺼 아니야 인마. 대전에서 노무슨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건우 냄새 맡았어? 건우? 냄새 맡았어? 일단 편집사 저기다 붙이면 되겠다. 우리 나 다 붙여놨잖아 저기. 어 맞아 맞아. 그런 파파님 채널은 따스함인데 그 따스함이 자연스럽게 덕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파님의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보면서 아직 30대인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도 파파님까지 조그마한 컬렉션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저희 소장품 중 2023년을 기념할 만한 것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한 구독자가 올림. 아, 이 성이, 네. 성은 자네랑 똑같네. 한시고. 한시고. 이름은 구독자네. 구독자. 아, 편지지도 너무 이뻐요. 어, 그러네. 이것은 저희 저쪽에 딱 붙여놔야지. 어, 감사해요. 근데 아빠, 옆에 봐봐. 옆에 봐봐. 건우야, 니꺼 아니야, 임마. 아빠 생일이지. 아니, 아, 앨범 같은 건가? 이게 뭐야? 2023 한국의 주화. 주화다. 와. 우와! 500원, 100원, 50원, 10원. 와, 한국 주화. 이것은. 오 정말 와, 멋있다. 멋있다. 이것은 우리 얘기에다가 소장품 주화 맹세에서도 있고 막 그런다.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우리 컬렉션에 바로 오. 이건 좀 좋은 데다 놔둔다 여기. 오 이 영광의 자리를 바로 컬렉션. 이거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취향 바로 저격했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섭네. 상쾌한 치아와 장 건강을 위한 생가이랜드 유산균 껌. 껌 뭐니까? 이거 강아지용이에요, 강아지. 강아지용이지. 응. 우와! 뭐야, 뭐야? 너무 예뻐. 편지도 강아지로 이름 붙여. 어, 곰돌이 얘네? 아, 곰돌이냐? 응. 어머. 안녕하세요. 건우파파님 59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건우파파님 유튜브를 처음 본 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동안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소소한 선물을 보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의 구운 과자예요. 오,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정성껏 만드는 시 맛있게 드셔주세요. 회색 댕댕이를 키우는 페니. 이 컬렉션은 또 아빠 컬렉션으로. 하나도 못 버려. 이 보자기도 버리지 마. 오. 오. 나 너무 좋아. 이거 당신 가만 있어 내 손에. 당신 이거 폭풍 흡입하면 안 돼. 먹을 때마다 나한테 사랑받고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이건 보낸 분 최 무슨 나 경상북도 구미시. 어. 와 뭐예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하나씩 까보는 재미가 너무 있다. 작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언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재밌더만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더라. 이거 딱 적당해. 아주 좋아. 아빠 그런 거 버리는 거 아니야. 안 버려. 챗도라. 와. 정성껏 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름부터 건우파파네를 알게 되어 시청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오. 나열로 자취를 하고 있어. 쪼르르르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가족과 있는 기분이 들고 쫙. 파파님 건우네 파이팅. 파이팅. 챗도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아니 이게 뭘까? 컵이다. 맥주 컵? 춘식. 아 소주잔이다. 소주잔. 춘식이. 어 소주잔이다. 소주잔. 춘식이 소주잔. 춘식이 소주잔. 네 개 들어있어. 달라 이게 다 캐릭터가. 그래? 어. 아.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소주잔 모양이잖아. 그래. 이거. 고맙습니다. 소주 더 열심히 먹으라는 소리. 그럼 술 열심히 먹어야지. 채토나님,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s. 프레즌! 에 무슨 블루 건우 파파님이 편지가 일단 있고요. 네. 오 이거 편지가 이거 우와 결혼 청첩장이야. 아빠 거꾸로 됐어. 청첩장 같아. 오 청첩장 아니야? 안녕하세요 파파님. 테딩 영상부터 정주행 중인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대 홈쇼핑에서 런칭한 가전 브랜드 에버블루 담당자입니다. 마침 저희 브랜드에서 50대 치아관리 꼭 필요한 구강세정기와 전동 칫솔이 있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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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관리기하고. 아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건 전동 칫솔. 건우야 네 먹는 거 아니야. 건우 네? 에버블루 워터건 휴대용 구강세정기. 아 여기다 물로고 여기다 아, 이거 꺼봐가지고 아, 이거 너는 이런 것만 할 때마다 나서서 내 아빠 생일이지 네 생일이냐? 그거 뭐지 낄끼 아니, 낄끼 뭐 빠빠? 낄끼 빠빠 낄끼 빠빠 엠마.
오, 이것도 케이스로 돼 있어요. 오, 이렇게. 좋다. 야, 너무 이거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치아 관리해서 열심히 씹어 먹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씹으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마지막인가요? 조금 아쉽군요. 조금 아쉽군요. 사실 이게 냉장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잠깐 뜯어서 냉장 보관을 했다가 다시 포장을 했어요. 네, 알았어요. 짠. 뭐야? 우와. 해병대 티? 여기 글씨도 있다. 2년 전에 저희 요거트 엄청 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사장님께서는 저희 사이트에서 주문도 해주시고 제가 실제로 주문을 다시 했거든요. 덕분에 이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해서 함께 광고 찍을 수 있는 날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 정신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번에 해병대 티 하나 얻었잖아. 검정색 진짜 너무 잘 입고 다니세요. 좀 이제 그만 입어야 될 정도로. 빨강색은 좀 그래도 남사시는데 해병대 원래 빨강색인데. 뒤에 해병대 앞에도 해병대. 선이야 앉아. 앉아 앉아. 건우 앉아. 엄마가 앉아 할 건데. 앉아. 어 이거는 맞네. 이거 엑스라지면 대충 맞지. 아우 잘 어울려요. 필승. 자 고맙습니다.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고. 여기가 그 그리고라고. 아, 요거트 네. 같은 거야. 이거 그래놀라고 이거구만. 네. 네 그릭 요거트예요. 나 너무 좋아. 아 내가 옛날에 이 요거트를 안 먹었잖아. 옛날에는 안 먹었었어. 근데 최근에는 맨날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잖아. 그니까 저희가 아침에 항상 이걸 먹거든요. 아, 요거트랑 이거. 이런 거. 아, 저녁에도 먹어. 진짜? 아빠는 간식으로 먹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비밀이 하나 있어. 더 많이 주셨었거든? 근데 내가 냉장 보관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몇 개 먹었어. 너는 어떻게 했어? 아빠 생일 선물이 들었는데 그거를 중간에 팽치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진짜 맛있어서 내가 홍차 맛이 있어요 이게. 홍차 밀크티, 뭐 블루베리, 이건 말차, 콩고물 그래놀라. 이걸 한 방에 다 먹은 거야 이게? 나는 그때 한 방에 다 먹었는데. 여보 나 한 번만 해줘. 그래. 아까 싸우는 것은 다 잊어먹자. 부부싸움 칼로 몰대기에 가서.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저렇게 애기 같으면 될까? 그리고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3년 동안 우리 채널을 계속 그럼, 봐주시고. 겨울에는 안 얻어주는 거 이런 것도 입어야 됩니다. 이제야 좀 생일 닮나요? 아 이거 며칠 전에 했으면 나 며칠 동안 성질 안 나고 어떻게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택배 하나 보내려고 해도 귀찮아서 먹기 싫은데 이렇게 정성껏 포장해서 택배까지 보내주시고 그니까 또 이렇게 옷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또 이런 이 편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 생일 정말 기억하기도 싫었는데 갑자기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틈을 보내주신 이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봐봐 저희 여기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다 붙여놓는데 오늘 커넥션이 또 추가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이따 다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다시 찍을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생일 때 뭘 해드렸죠? 아 맞아 맞아. 뭐 있어? 내 손에 들어와야 그 딸이 저기 뭐야? 다시 회수한다. 장가게 보내주잖아. 장가게 여행 패키지 무려 2인에서 거의 약 200만 원어치 되는 맞아. 장가게 여행 패키지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엄마 아빠를 중국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여행사야만 돈 주지 말고 우리 용돈도 당연히 줄 거지. 가서 주무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